안녕하세요. 샤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펙입니다. 파이널에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코드리스 이어폰이 출시됐습니다. ZE3000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300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제3000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님 혹시 파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파이널에다가 아멘을 더한 합성어죠. 네. 네, 그만큼 파이널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가 그 묻어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저희 이제 쉐라 차트라는 그 월간 이제 판매량 차트에서 파이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엔트리 모델에서 줄줄줄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엔트리 모델 말고도 뭐 그냥 주니어급에서 미들급에서 뭐 플래그십. 네. 모델에서도 모두 다 한 자리씩은 차지하고 있는 코드리스 이어폰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 전 이어폰 라인을 다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코드리스 이어폰이라는 게 대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널이 꽤 이제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브랜드인데 왜 코드리스 이어폰이 안 나오지라고 계속 의문을 가졌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예 코드리스 이어폰이 없었 냐는 아닙니다. 사실 뭐 변칙 모델들이 나오긴 했었죠. 네네.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AG라는 브랜드의 이제 코츠브라는 코드리스 이어폰도 어쨌든 브랜드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파이널에서 사운드 튜닝을 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에바라는 코드리스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이긴 했지만 이게 음향기, 그러니까 파이널이 원래 이제 음향기기 매니아를 위한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은 음향기기 매니아보다는 애니메이션 그 이제 특정 애니메이션의 팬분들을 위한 굿즈 상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파이널 제품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제3000 ZE3000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파이널에서 디자인도 하고 사운드 튜닝도 하고 온전하게 음향 애호가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3000은 파이널에서 나온 첫 번째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판매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파이널이 이제 이 시리즈가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시리즈 가장 그 중추를 담당하는 모델이 E3000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사운드의 표본, 뭐 기준이 되는 그걸 맞춘 넘버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ZE3000, 그 뒤에 E3000이 같잖아요. 이 모델도 이제 E3000, ZE3000 이거를 공유하면서 코드리스의 가장 기준점을 잡는 사운드라는 좀 목표를 좀 함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것보다 뭐 하위 모델 그리고 상위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어폰에 이제 하나 대장 모델이 A8000이라고 있고 헤드폰의 대장 모델이 D8000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8000이라는 숫자가 그 파이널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의 가장 대장 모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ZE8000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굉장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좀 볼까요? 이 디자인이 표면이 약간 오돌토돌하다고 해야 되나? 네. 시멘트라고 해야 되나?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발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관인데 예전에 D8000이라는 헤드폰에서 이런 똑같은 마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양새는 이전에 출시된 그 파이널의 A시리즈 A3000, A4000, VR3000 이렇게 각진 다면체 모양을 그대로 답습한 거기에서 조금 더 커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은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큰 모양새는 이전에 보인 LE시리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각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서리 부분이 귀 이제 이곳저곳을 다 지탱해 주면서 굉장히 착용감이 좋아요. 무게 자체도 가볍지만 무게 분산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착용감조차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액세서리가 있죠. 네. 이제 파이널 E팁이라고 하는 이제 이어팁인데 단일 품목으로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TWS라고 해서 완전 무선 이어폰용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TWS 버전도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에도 자주 애용되는 품질이 상당히 인정받는 이어팁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컬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블랙과 화이트 두 종류가 있고 저는 실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저는 여전히 블랙입니다. 네. 아 근데 네. 이런 적은 있어요. 제가 이제 화이트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노란색 또는 회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장점, 그러니까 오염도가 적다
라는 장점 때문에 변색되거나 막 그 때가 묻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화이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선택하기 쉽지 않을까. 이 오돌토돌한 마감은 이전에 그 파이널 뭐 소노라치 시리즈 헤드폰에서도 볼 수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디자인 살짝 불호해요. 네. 부럽다고요? 불호. 아, 불, 네. 아,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약간 호감적이지 않은 스타일이었는데 코드리스에서 접해보니까 또 좀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가방에서 좀 뒹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바닥에 이렇게 긁혔을 때 이랬을 때 이게 접합면이 아예 플랫하면은 이게 스크래치가 쫙 가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어둘토돌한 부분이 이제 접면이 생기면서 그런 스크래치로부터 이제 좀 강화가 되면서 내구성이 강해진 효과를 얻을 수 있죠. 3점 지지? 이거 이제 파이널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귀가 큰 편이어가지고 이런 3점 지지 잘 되고 무게도 되게 잘 분산된 느낌이었는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좀 각이지다 보니까 일반 동그란 코드리스에 비해서는 약간 착용감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직접 착용해 보시고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기능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7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케이스 충전하면 35시간인데 이 정도면은 뭐 합격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뭐 아쉬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루투스 버전은 5.2 버전이고 코덱은 SBC랑 AAC랑 APTX 그리고 APTX 어댑티드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기능 노이즈 캔슬링이 없습니다. 거듭 제가 이제 막 그 약간 그 설파하고 있는 사실인데 노이즈 캔슬링 자체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음질에는 절대로 좋을 수 없는 기능이라서 사실 대중과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은 어떻게 노이즈 캔슬링이 없냐, 이 돈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순수한 음감로로서는 음질을 저해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 저는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 그러면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찬성인데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아쉬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는 거는 뭐 같은 말로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도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단점으로 꼽힐 만한 게 이제 좀 어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펌웨어 같은 것도 없고 사실 뭐 이렇게 EQ 변경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제품 출시 앞서서 이제 개발 후기 같은 걸 들어봤을 때 되게 사운드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Q 보정에 대한 것도 약간 용납치 못했을 것 같고 노이즈 캔슬링도 이제 사운드에 영향을 끼친 요소이기 때문에 뭔가 다 된 밥에 재뿌린 느낌이어서 뺀 것 같아요. 사실 또 캔이 있다 없다 했을 때 있으면 무조건 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킬 기능은 그냥 애초에 배제시켜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제품이 사운드에 공을 많이 들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노캔까지 빼버리고 이 사운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이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가 당연히 이제 이 시리즈예요.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착용했을 때 남녀노구노소로 잘 맞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추천받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A 시리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이 시리즈보다는 고가이지만 근데 각각 사운드의 특징이 명확했어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음이 위주고 그 다음에 풍성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운드가 위주였는데 A 시리즈는 반대로 고음이 위주고 그리고 공간감, 개방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이 된 사운드였거든요. 근데 각각 반대쪽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저음이 주무기였기 때문에 고음이 조금 답답했고 이제 A 시리즈는 고음이 위주다 보니까 저음이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약간 뾰족뾰족 해야 된다고 하나?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번에 제3천에서는 네. A 시리즈의 장점과 E 시리즈의 장점을 각각 가져와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3천에서는 A 시리즈에서는 살짝 부족했던 저음의 밀도감을 보충하고 E 시리즈보다는 좀 저음 양감을 좀 줄이면서 저음의 사운드의 절충점을 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소프트하면서 약간 힘찬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고요. 제가 제3천의 가장 큰 포인트를 삼고 싶은 분 역시 뭐 중고역이에요. 네. 보통 저음이 치중된 여분들이 많잖아요, 코드리스에서는. 근데 이렇게까지 휘랄랄라한 그런 중고음을 선보인 이어폰이 코드리스에서 있었나 하면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50만원에 근접하는 뭐 코드리스들도 들어봤지만 이런 느낌의 사운드는 담지 못했었거든요. 그 생긴 게 어쨌든 제3000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A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사운드는 A 시리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건 저도 이제 비슷하게 느끼는 바예요. 그렇지만 A 시리즈와는 다른 게
소리의 두께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느낌이 많이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는 뭐 굳이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한 6:4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인산말하고 똑같은데 이 저희 쉐라 차트에서 유일하게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 부분만 파이널이 이제 랭크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랭크 한 자리를 확보할 만한 확실한 그 패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둘 다 꾸준하게 판매될 수 있는 히트 상품이 될 겁니다. G3000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보고 이게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아빠 미소. 네, 이 입꼬리가 들어간 게 되게 좋은 사운드를 들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딱 올라가는 그 미소인데 이게 최근에 저희가 뭐 비전이어스의 포닉스 그리고 LCD5 딱 들었을 때 그 미소가 지어졌고 거의 고가 제품들에서 잘 만든 사운드 들었을 때 그런 미소가 지어졌었는데 G3000에서 그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거 되게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20만 원도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게 역시 파이널 가성비가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약간 취향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누구나 아, 이 제품은 정말 잘 만든 코드리스 사운드구나 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느끼실 것 같고요. 저음이 좋은 코드리스도 많았고 뭐 고음이 좋은 코드리스는 적었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중역과 고역의 이런 부드러운 매끄러운 이어짐 그런 공기감 그런 개방감 이런 거를 담아낸 코드리스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뜻 대답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3천이 이제 그 해답을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파이널의 코드리스 Z3000, J3000을 만나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